정심행선분입니다. 정심으로 행선을 한다. 정심으로 행선을 해야 되는 건가? 정심이 행선인가? 부차 수벌이야. 시법이 평등하여 무효고할세.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을세. 시명 안욕다 삼략삼벌이니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선법하면, 그래서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일체선법을 닦으면 즉득 안욕드라 삼맥삼보리 하리라. 곧 안욕드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합니다. 지금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세. 이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이 처음부터서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일체 유심조와 평등, 일체 중생 시류 평등 이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와서 지금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시법이 평등 무유고하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욕다 삼맥삼벌이라고 한다.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무엇이냐? 시법이 평등해서 무유고하가 곧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아주 간단하게요. 최상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평등의 도리를 알고 고하가 없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한 단에서 설명이 되죠, 지금.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어떤 것이냐? 그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써있자 때문에 그 때문입니다, 지금. 그 때문에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안욕다, 그것이 안욕다 삼맥삼보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행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행으로 연결하는 거 이거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본래 이거 수업 시간에 일반 신도들도 그러고 내가 굉장히 아주 나만이 아주 특별한 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앉아서 절을 턱 세 번씩 받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평등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그런데 나는 그냥 서서 이렇게 반배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여러분들 이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하나만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선원장 스님한테도 제안을 하겠는데요. 뭐냐 이제 끝날 때에는 그 세 번씩 절하지 말고 선체로 그냥 하고 끝내자. 이게 말로만 금강경하고 행은 또 따로 있고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나는 신도들한테 가르치면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 그런 의미 안 가지 절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선처로 이게 끄떡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절이요. 그냥 일반적인 절 그러고 앉아서 수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도들이요 절 세 번씩 하는 신도들보다 우리 쪽 신도들이 말을 훨씬 더 잘 들어요. 그거 막 절 많이 받는다고 말 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거 나온 이제 우리 선원장 스님하고 저기 해보겠습니다. 오후부터서라도. 자, 산고 해심이요 일생 올락이로다.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해가 뜨니까 달이 지도다죠. 자, 산고해심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산고해심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평등사상에 대한 아주 굉장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진 거거든요. 평등하려고 하니까 산 깎아가지고 바다 메워서 평등하려고 하면은 평등이 아니죠. 여기서는 산은 높은 대로 평등, 바다는 깊은 대로 평등, 이 평등이거든요. 예, 평등하려고 하니까 다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라. 해가 뜨면 달이 지는 것이 그것이 또 평등이다.
해 뜨니까 달도 같이 뜨는 것은 그것이 평등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평등을 실제로 우리가 평등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주 굉장히 야보스님께서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야보스님 송 보겠습니다. 승시승의 속시속이요. 자, 중은 이 중이요, 속은 이 속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중은 중대로 평등이요, 속이는 속인대로 평등이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은 사람대로 평등이요, 소 말은 소 말대로 평등이요. 근데 소하고 말하고 똑같으려고 하면 안 된다.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주 굉장한 짓이 막 벌어지거든요. 어떤 짓이 벌어지냐? 평등도 그런 평등 안 되거든요. 집에서 하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난감한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근데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비싸게 키워요. 사람보다. 애완동물 값, 음식 값이 사람 먹는 값보다 더 비싸요. 애완동물 입는 옷 값이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 해. 강아지 하나, 참. 예. 그리고 애완동물 죽으니까 또 울고 49제 지내고. 아이고, 참, 지그 부모나 49제 잘 지내지. 아이고, 참말로, 어째 그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암통머리 없고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기계, 예, 왜 이게 절집에서, 예, 지금 여기 오니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은 뭔 일 났는지 절마다 개 키우느라고 난리야. 참 난감해, 그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좀, 예. 그게요. 그거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 애완동물 자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 중 하나가 말이죠. 얼마나 도력이 높든지 이렇게 산중 속에 깊이 삽니다. 근데 이 중이 다 혼자서 토굴에 사는데 들어가면은 동물들 먹을 것들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풀어 먹이니까 산에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은 다 와서 막 반가워하고 난리야. 다 나는 늑대, 호랑이,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칠해지니까 호랑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 중이 이건 네가 이제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도인 나왔다고 난리가 났죠. 아니 뭐 소랑이 타고 다니면 도인이죠. 언론 보면. 예, 도인이 났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세상에 막 그 스님 보면 막 그냥 도인 막 도인 스님 큰 스님 큰 스님 하는 그 소리를 들은 땡 중에 하나 있어요. 땡 중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에는 가끔 가다가 땡 중이 이제 그 소리 듣고서는 저런 고얀 놈 봐라. 거기 올라갔더니 아이 땡 중이 갔는데도 막 이놈들이 막 짐승들이 막 덤벼들거든. 막 춤을 추면서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치거든.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전부 두들겨 패버렸어 그냥. 전부 들고 패니까 전부 깨갱거리고 다 넘어가 버렸다, 이제. 그러게 이제 오기만 하면 이제 몽둥이로 때려 패니까 이제 안 와. 그러자 이 도인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산에. 탁 나타나니까 한 마리도 없거든, 짐승들이. 왜,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어디서 땡 중에 하나 있거든. 보니까 몽둥이 들고 막 이게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놈 땡 중아, 이거 여기 있는 저기들 왜 이렇게 다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야, 이 도인아. 저놈들이 사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도망가야지. 전부 네 놈 같은 줄 알고 아무 놈한테도 앵켰다가 다 잡아먹혀서 다 뒤진다. 사람은 나처럼 몽둥이고 쫓는 줄 알고 도망가야 이놈들 지 목숨, 지 일생 동안 지 목숨 지부지해. 얼마나 훌륭한 소리예요. 도인은 그게 도인이야. 갖다 이게 고르고 매개 살린다고 도인 아니야. 그래 이제 중은 중대로 속이는 속인대로 이래야 되거든요. 예. 아 이거 개는 개들로 키워야지 무슨 방에다가 데리고 자고 지 난감해 그냥. 내 언제 한번 내가 저기 저 중국을 갔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검문소에 걸렸어요. 저기 검색대에서 가가지고 전부 저기 몸뚱이 수색 막 빨가벗겨가지고 다 수색 당하고 왔어요. 여자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집에서 개를 키워가지고 온 몸뚱이에서 개 냄새가 나니까 개가 씩씩거려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도 검사가 이거 삐삐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개가 막 물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개 냄새가 얼마나 나버렸으면 사람한테는 안 나도만 그놈이 개 냄새는 그래 나. 그래가지고 개한테 재펴가가지고 몸뚱이 막 다 이거 여경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다 검색 다 당한 것 같다니까. 아이고 참 그 개 기르다가 원망신이야 돈들 그 외국 나가지고. 이게요. 이게 그러더라고 모두 사는 것들이 예. 이게 평등은 놔두는 것이 평등이요 진짜. 예. 희직소에 비직고기라 기쁠 때는 기뻐하고 웃고 슬플 때에는 울어야지 슬픈 데 가서도 희희거리면 그건 미친놈이지 그게 안 그래요? 예? 슬픈 데 가서 희희거리면 미친놈이잖아요. 예? 슬플 때는 그냥 같이 울어야지. 이게 평등이다. 평등은 높고 낮는 것만 평등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상황도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양능어차에 선 참상하면 만약에 이와 같이 잘 살펴서 참고한다면 66이 종례 36인이라 66은 본래부터 36이더라. 66이 아무리 뒤집어도 37 안 되고 66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40이 안 된다. 66은 종례로 36이고 미래도 36이다. 네, 영원 불변의 66은 36이다 이겁니다. 예, 진짜 평등은 승시승의 속시속 이게 진짜 평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공부 이게 평등 그렇다고 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평등 예, 이게 예를 들어 지가 임금 됐다고 해서 지가 아버지한테 야 이놈아 하는 임금 놈은 없지요. 예. 임금이 됐어도 아버지한테는 아버님이 하지. 이게 평등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수보리아 소유원 선법자는 수보리아 말하자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설즉비 선법일세.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법이 나옵니다. 선. 자, 선법이 무엇이 선법이냐?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법이 아니라고 하셨다. 시명선법이니라 이것을 이름해서 선법이라고 한다. 이제 선법. 그러면은 여기도 선법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비선법인가. 그러면 선법은 현상계법이요 비선법은 실상계법이란 말이죠. 그러니 실상계법을 깨닫고 나서는 현상계에서 다시 그것이 선법으로 작용을 해줘야 그것이 우리의 아뇨트라 삼맥삼보리의 행위요 수행자의 참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 내놓고요. 면상의 협적도와요 둘이의 침천형극이로다. 아주 그 얼굴에는 도화꽃이 활짝 피고 뱃속에서는 가시가 우글거린다. 이게 협적도와는 도화꽃의 이름이 협적도와가 있어요. 협죽도화. 그래서 협죽이라고 하는 글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도화꽃입니다. 복숭아꽃입니다. 침천형극도 하늘을 침범하는 가시 이런 뜻인데 결국은 침천형극 그러면 가시예요. 가시덤불. 그러니까는 얼굴에는 도화꽃이 피고 뱃속에는 가시덤불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굴에는 웃고 속은 가시가 들어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사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입으로는 그야말로 아주 이제 꿀 같은 말을 하고 예, 뱃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은 그 선과 악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 웃는다고 예, 속도 웃는 것은 아닌 경우 굉장히 많죠. 이제 예, 그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엇에서 속냐? 얼굴 껍데기에는 보이지만은 속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고놈한테 속지 않아요. 껍데기는 보면 그냥 알죠. 누구든지. 아, 웃으니까. 아, 그 사람 그때게 아, 웃으면서 약속했어. 이라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딴짓 하거든. 그 사람 웃으면서 약속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거든. 그건 얼굴로 봤지 속은 안 봤단 말이에요. 속은 못 봤어요. 얼굴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개송을 보니까요. 시약, 비약이요. 악이, 악이 아니고 종선, 비선이라 선이, 선이 아니라. 악이, 악이 아니고 선이, 선이 아니라 하는 것은 얼굴에 예를 들어서 도화꽃이 뼈다고 속에도 도화꽃은 아니고 얼굴에 화나는 모습이 있다고 속까지 화가 난 것은 아니고 이런 말로 그냥 바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는데 장축 부행하고 병수 인전이로다. 장군은 부절 따라서 움직이고 부절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장군들은 옛날에 이게 굉장히 장군들 부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절이 없으면은 장수가 그 뒤에 아무리 직속 상관이 와서 명령을 바꿔도 못 바꿉니다. 장군 병법은 이게 직속 이게 예를 들어서 장군 배치해 가지고 여기서 지켜라 했는데 직속 상관이 와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한다 따라와 이동해 이러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부대가 이동되려면 부절을 가지고 와야만 돼요. 예, 부절을 가지고 와야만 이동을 하는 것이지 장수 명령 따라서 안 움직여요. 부절 따라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병사들은 인근 따라서 움직인다. 도장 찍어진 것 보고 움직인다. 예, 도장 찍어 임명장 이런 것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봅니다. 지금 장수는 눈과 귀, 눈과 귀는 누구 따라서 움직입니까? 마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시키는 대로. 그것을 장축부행이라고 썼단 말이죠. 장수는 부절 따라서 움직이듯이 사람은 눈과 귀는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병사들은 도장 찍어지는 이거 명령장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손과 발은 역시 마음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병사 하면은 손발이잖아요. 예, 손과 발은 예, 명령문 따라서 그것은 명령문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유시의 독립 무구멍이라가 어떤 때에는 유시 그러면 어떤 때입니다. 어떤 때에는 홀로 묘고봉에 딱 어디가 있습니까? 서 있다가 홀로 묘고봉에 서 있는 것은 정말로 최선의 선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묘하고 높고 누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주 최선의 선이죠. 강내단자 염라전이라 염라전이면은 사람 죽어서 닥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최악이 악 중에서 제일 악한 데가 염라전이에요. 염라전. 그래 어쩔 때에는 묘고봉에 서 있고 어쩔 때에는 염라전에 앉아 있다. 염라전에 앉아가지고 사람 죽고 넘으면 너 뭐 무슨 죄 짓고 왔어? 네 이렇게 닥달하면은 참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 가서 또 닥달 당하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람이 이제 제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1번 죽음, 2번 감옥소, 2번입니다. 그런데 감옥소도 감옥에 딱 들어가면은 간수들이나 누가 감옥소를 힘들게 하는 예가 없답니다. 그 감옥소는 누가 힘들게 만드냐? 거기 먼저 와서 먼저 온 놈들이 나중에 온 놈들을 어떻게 닥달을 하든지 나중에 들어간 놈이 그 놈들 때문에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염라전이에요. 감옥소가 이제 염라전이란 말이에요. 염라전에 가만 앉아 있으면은 이것은 악한 놈이죠. 견진 인간하니 지점도라. 견진 인간, 인간 세계를 좀 자세히 다 봤더니 똑같이 선과 악이 동존하고 있네. 선한가 하면 악이 있고 악한가 하면 악이 있고. 그래서 근본자리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악을 꼭 고쳐서 선으로 바꿔야만 되겠느냐? 바꿔도 그놈이고 안 바꿔도 그놈이고 이 도리가 견진 인간입니다. 인간 세계를 다 바꿔놓고 보니까 야 굳이
바꿀 거 바꾸고 안 바꾸고가 똑같구나. 그래서 불효 계약 정선이 악을 고쳐가지고 손으로 선으로 가는 것이 필요가 없어진다. 필요가 없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경지에서는 사람들을 보고 점들을 한다. 아, 너는 이런 놈이구나. 너는 이런 놈이구나. 이렇게 점도 할 뿐이다. 대비수환 다방편이로다. 그러다 보니까 대자 대비한 수환이, 대자 대비한 수환이 다방편. 끝도 갓도 없는 방법이 있구나. 끝도 갓도 없는 방법이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 사람을 제도하려고 그러면은, 사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걸 구제해 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맞게 하지 않으면 제도가 안 돼요. 예, 그 사람에게 맞게 해야만 제도가 됩니다. 그렇게, 예, 지금, 이게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법이냐, 예, 무엇이 선법이냐, 예, 이와 같은 것이 선법이다. 대비수환 다방편입니다. 대자비한 수환으로 아주 많은 방편을 가지고 그 사람에 맞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이것이 진짜 선법이다. 예, 금강경의 선법입니다. 그러니까.